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을 맞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안전이 최우선임을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치지 않는 회사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중대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 친화적인 스마트 안전설계에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하여 무제 사업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은 안전 최우선 문화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노사 공동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한 시설, 작업,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안전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회사의 안전 경영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공정의 3중 위험 관리 체계를 정착합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차단 대책 이행 점검 전담 인력, 즉 안전지킴이 운영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리감독자 안전지킴이 안전요원의 현장 중심 요소벌 배리어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업표준 기반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하이 스탠다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변동성이 많은 조선업 특성과 현장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작업과 위험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종업원의 의견 청취를 통한 리스크 발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하이세이프, 리스크 공모전, 세이프티 오픈마켓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체험,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와 컨텐츠를 다양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 8개 직종과 신규 입사자에 대한 실습,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VR 체험, 마이크로 러닝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DT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사고 예측 시스템 고도화와 활용성을 증대해 나갈 것입니다. 시뮬레이터 기반 작업 안전 검증 시스템 활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CCTV, 원격 가스농도 감지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적격 검사를 통한 협력사 선정 기준을 확립하고 포상, 활동 비용 등의 안전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사 대표 안전특강, 안전간담회, 안전보건협의회 등 안전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확대 운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절차를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등 관련 유해 위험 조사를 통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